내가 무슨 지 지갑이냐고. 북한 뭐 사달라고 먹고 싶대. 씨. 뭐 투투는 뭐야? 응? 투투가 아니라 툭툭이야 툭툭. 툭툭춤 나온 자판기인 줄 안다고 나. 아니 대체 몇 살이나 어린애를 만난 거야? 투투가 뭐야 투투가. 아 양심 죽었네. 뭐 나이 먹으면 기념일 챙기면 안 된답니까? 에? 나이 어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? 나는 말이지 당신 진단받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이 사람아. 그냥 술김에 아무 남자나 붙잡고 확 일치르려다가 부모님 나가주세요 라는 그런 소리나 들었다고.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잡고 확이 뭡니까 확이. 인생 망칠 남자 생각은 안 해요? 왜? 어차피 임신도 못한다면서. 폐경이라며 폐경! 미안합니다. 무슨 그런 말 그렇게 크게 해요? 내 꿈엔 가족 사진이 있었어. 갑자기? 헌칠한 남편 하나, 남편 닮은 아들 하나, 나 닮은 딸 하나. 근데 서른에 아들 지져내고 서른다섯에 남편 얼굴도 뜯어내고 딸 하나랑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딸 얼굴도 찢으래. 내 가족 사진 어떡하냐고. 완전히 너덜거린다고 완전히.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봤자. 그냥 토끼 같은 딸 하나 낳아서 고독사만 막아보겠다는데 왜? 조기 폐경이나 뭐다 초를 치냔 말이야. 왜?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진단이 그렇다는 겁니다. 당신 돌팔이잖아. 환자도 하나 없지만. 아니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데 산부인과 영업이 잘 되겠어요? 오진 아니야? 사기 아니냐고. 내 진찰이 맞다니까? 틀리다니까? 맞다고! 틀리다고 아니라고! 그럼 확인 한번 해보든가. 아. 확인하자 그럼 내가 뭐 쫄 것 같아?